새 창을 열어야 되겠네. 으쌰.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어? 잉? 김지우 19번부터 할 차례네요.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19번.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걸 묻고 있는데요. 일단 뭐 1번 한번 볼까요? A가 뭐라고 물어봐요? Does he missing well? 그랬더니? No, he doesn't. Okay, no, he doesn't. He doesn't sing well. 저, 그러면 어색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Does he wear glasses? 그랬더니? Yes, he does. Okay, 어색한가요? 아니요. Okay, does가 이번엔 대동사라고 대신 왔죠? Yes, she. He wears glasses. He wears glasses.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가 안경 쓰니? 그랬더니 안경 쓴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대화 볼까요? Do you answer often in fast food?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do. 오케이. 어색한가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지 어색하지 않는가요? Yes, we do. 그렇죠. Yes, we do죠. Do는 뭐 대신 왔어요? Yes, we. We eat. Fast food. Yes, we often eat fast food. 대신 왔죠. 그렇다면 해석하면 Do you and Sue often eat fast food? 의 뜻은? 너와 수는 얼마나 자주 패스트푸드를 먹니? 오케이. 얼마나 자주면 How often? 이라고 물어볼 거고요. 너와 수는 자주 먹냐? 패스트푸드를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거 너랑 수 자주 먹니? You and Sue 안만 길어봤자? We. 아니네, 데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너와 수.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은 패스트푸드 자주 먹니? 너희들이 영어로 뭐죠? You. 그렇죠. Do you often eat fast food? Yes, we do. 한 겁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Your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했더니? Yes, they do. 그럼 do는 뭐 대신 왔다? Yes. Listen to, rock music. 왜 데이는 뭐 대신 왔다? They, my parents. 오케이. 그러면 너의 부모님들은 락 음악 들으시니? 그랬더니 나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신다. 계속해서 5번. Do you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라고 물어봤더니 Yes, we don't. No, we don't. 오케이. 그러면 해석하면 너희들은 보내니 많은 문자 메시지를 서로에게. 그랬더니 그렇지 않는다. 이번에는 생략된 말이네요. No, we don't. No, we don't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자, 여기에 이 대화 5번이 좀 어려운데요. 유가 너입니까? 너희들입니까?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 to each other 때문에 그런데요. to each other의 뜻이 서로에게니까 너희들은 서로에게 많은 문자, 카톡 많이 주고받니? 아니야, 그렇지 않는다.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이건 맞았었나요? 틀렸었나요? 맞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칼질이라 그러면 칼질. 칼질이 뭐예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데 누가가 보이네요. 누가? 그들이.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다음에 하다시 덩어리가 보이네요. 뭐 하니? 일을 하니. 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they work this Saturday? 그렇죠. Do they work? 아이고야. They work this Saturday. Okay. 그래서 work의 뜻은 일하다. 하다시니까. Okay. This Saturday의 뜻은 이번 주 토요일에. Okay. 만약에 일을 한다면. Oh yes, they do. 안 한다면. No, they do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문자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그녀가? 무엇을? 내 전화번호를? 뭐하니? 아니? 오케이. 그럼 그녀가 아니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나의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그녀가 아니? Does she know? 계속해서 Does she know my phone number?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No의 뜻은? 알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다면? Yes, she does. Yes, she does고요.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know my phone number. My phone number. 모른다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My phone number. 더전 뒤에 하나씩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My phone number 안만 길어봤죠? It. She doesn't know i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틀렸을까요? Yes, she knows. 오케이. 이거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된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yes she do야 yes she does야. Yes she does. 예, 여기 does 들어 있네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참 맞았나요? 20번, 21번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어. 맞았었죠. 오케이. 계속해서 22번 갑니다. 자, 여기에 밑줄 친 거 중에서 뭔가 틀렸으니까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고 좀 해석하라는 얘기네요. 시작해볼까요? A와 B가 대화합니다. My mom makes dinner every day. 오케이, 얘는 맞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의 어머니는 만드신다, 저녁을 매일. 매일마다 저녁 식사를 만드시 힘드시겠다. 그랬더니 B가 뭐래요? Does your dad have home? 오케이, 그래서 여기 틀린 게 있나요? 네. 몇 번이 틀렸죠? 3번. 한번 어떻게 고쳐준다? Help. Help her. Your dad. 안만 길어봤죠? He. He. 여기 her는 뭐 대신 왔어요? My mom. My mom이 아니고 your mom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무슨 격? Her. 목적격. 목적격이죠. 그녀를 이란 뜻이니까. 그는 그녀를 도와주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너의 아빠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No, he doesn't. But he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Okay.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he doesn't help her, but he was.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는 엄마를 도와드린다. 안 도와드린다? 안 도와드린다. 안 도와드리지만 뭐는 한다? 설거지는 한다. 언제 한다?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표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고요. Activity가 뭐래요? 표? 활동? 활동. 표는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은 식탁, 탁자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표라는 뜻도 있어요. 활동은? 제임스는 어떤 활동? Watch movies. 수잔은? Take pictures. Peter는? Ride a skateboard. 오케이. 그러면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본 것 같네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Does James watch movies on weekends?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보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답은? Yes, 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Yes, he watch movies on weekend. Movies on weekend. On weekends의 뜻은? 주말에? 주말마다 라는 뜻으로써 on weekends는 같은 말이 every weekend. 여기 S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기 뭐가 틀렸을까요? Watches. 예, 꼭 얘기해야 됩니까? 응? 오케이. 여기 S에요? ES에요? Watch. S. 그렇죠.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죠? S는 일반적일 때 S고요. ES는 어떨 때 한다? She. 얘 다시 읽어보세요. Watches. 아, watch. 그러면 뭐? S야? ES. 아, 이 똥강아지 봐라. 계속 얘기해야 돼. 안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수잔. 자, 뭐라고 또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봐요? Do Susan and Peter ride bikes?
했더니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 대답은? Yes, they do. Yes, they do. 아, no, they don't. No, they don't 해요?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뭐예요? 엇상과 베터는 자전거 타니?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다. 오케이, 수자는 take pictures 뭐예요? 사진 좀. 피터는? 자전거를 탄다. 아닌데 아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오케이 상황 설명을 읽고 에이미에게 할 말을 조건에 막. 오케이 좀 읽어볼까요? You're with Amy. Amy knows Lauren, but you don't know her. You're curious about Lauren's looks. 오케이 여기에 her는 누구 대신 왔나요? Her Amy. 오케이 그럼 해석해 볼까요? You're with Amy. 너는 에이미와 함께 있다. Amy knows Lauren? 에이미는 로렌을 안다. But you don't know her? 그러나 너는 그녀를 모른다. 그래서 her는 누구 대신 왔어요? Her... 로렌? 무슨 에이미야 에이미는? 로렌. 자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You가 있고요. 에이미가 있고요. 로렌이 있다 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둘이는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아는 사이. 그 다음에 에이미하고 로렌은 아는 사람이 아는 사이래죠. 아는 사이는 이렇게 하고 얘는 모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You are curious about Lauren's looks.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로렌에게 아 로렌을 외면해 호기심이 있다. 그렇죠.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로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es Lauren look like? 그렇죠. 생김새 물어보란 말이네요. What does Lauren look like?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거나 하나 지어내보세요. 대답으로 쓸 만한. What does Lauren look like? 지어내보세요. 로렌이 어떻게 생겼냐고.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대답으로 쓸만한 거 뭐 아무거나. 영어로요? 어 우리말로 먼저 해보든지. 로렌 여자예요? 그렇죠, 여자죠. She is tall. She is tall.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치? 그다음 머리가 길면. She has long hair. She has long hair.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She wears 청바지. Jeans. 근데 요거는 입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She's wearing jeans. 안경을 끼고 있으면 She wears glasses.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짧은 시간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32 통문장 자기주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문장 3개가 뭔지 저한테 이제 클래스 카드로 보내주고요. 보낼 것들. 영어로 쳐서 보내요. 아니 아니 그 녹음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학습 결과 보내는 거 있잖아. 테스트라든지. 네. 이런 거 하고 따라 읽기 하고 스피킹 하고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문장 1, 2, 3위 정해서 어떤 문장이 어려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아, 예. 저 오늘 통문장 한 줄 알고 집에서 다 하느라고 늦게 왔어요. 아 다 하고 왔습니까? 네. 어, 보자. 아, 아까 띠리링 하던 게 지우가 보낸 거였나? 아까 누가 뭐 보내는 거 같던데. 보자. 오, 지우 보냈네. 오, 오케이. 그러면 제일 어려웠던 문장 3개 뭐가 있었나요? 지금 보고 나서 골라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